안녕하세요. 최근에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했었죠. 닷새 만에 4배 이상 폭등하니까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는 이런 기업들이 없는가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한주 동안 해외 바이오 종목 투자한 걸 보니까 1위 핑한국 닥터, 2위 슈레딩거, 3위 항서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을 보면은 바이오 시장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복제약, 그리고 신약 개발이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는 복제약보다 신약 개발이 더 크겠죠. 내가 바이오 사장이라면은 더 리스크가 작은 복제약 쪽으로 가고 싶을 텐데 요즘 트렌드가 신약 개발로 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또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또 하나는 신약 개발이 좀더잘될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됐다. 한두 가지 있는데요. 항서제약부터 보면 중국이 2019년 9월부터 CP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복제약이 최대 9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리탁셀도 입찰 대상이 되면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제약 약값이 떨어지게 돼서 매출에 지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복제약이 아니라 혁신신약으로 개발 방향을 틀 것이 명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제약은 경쟁자들이 많아서 피튀기나 레드오션이 되는데 신약 개발을 성공시키면은 블루오션을 내가 전부 다 마켓셰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엄청나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 하나 개발을 해서 한 번에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했었잖아요. 그거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경을 보면은 여기 올라간 기업들 1위, 2위 쪽에 한번 보면은 여기에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 업체 슈레딩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원격 진료 플랫폼인 이거는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수혜를 받겠구나 해서 들어간 거겠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들어간 것은 아마도 이제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이 생각한 것. 좀 장기적인 안목이겠죠. 신약 개발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된 환경이 바뀐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기술 시장 동향으로 들어와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을 할수 있는 환경이 점점 조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약 개발 트렌드를 보면은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R&D 비용이나 시간이 단축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R&D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많다가 아니라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인공지능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지 이 비용이랑 시간 때문에 죽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답이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은 한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라벨링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비지도는 라벨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팅을 해서 하는 건데 이때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특징이나 패턴을 찾는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이라 합니다. 클러스팅은 나랑 좀 비슷하다 싶은 것들 모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봤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이제 스태틱 인바이러먼트, 정적인 상태에서 하는 거면은 얘는 자기가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을 취하고 보상을 얻으면서 사람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동적인 상태,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보통은 이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만 아는데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강화학습도 머신러닝입니다. 생각보다 저거를 이제 빼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약 개발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화합물 수가 109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분자 합성 신약 개발, 리보세라닙도 저분자 화합물이죠. 그래서 화합물 공간, 케미컬 스페이스는 이론적으로 106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게 1060개라는 건데 이게 사람이 다 일일이 검토를 한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인건비는 줄겠죠. 그리고 전기세만 들어가면은 컴퓨터는 지치지 않고 그 24시간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할수 있을 겁니다. 물론 프로그래머는 고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요. 임상 1상에 들어갔습니다. 요 약물은 AI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고요. 이게 비용을,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로 보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
임상에 들어가는 후보 물질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때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조기에 들어갔던 임상 1상에 들어갔던 거는 후보 물질을 1년 만에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줄었습니다. 4년이면은 비용으로 따지면 뭐 몇억에서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비용을. 그래서 신약 개발은 타겟 발굴부터 전임상 후보물질 선정, 여기까지만 해도 전임상까지 한게 이거 다음이 임상 1상이거든요. 임상 1상 전까지가 4.5년이 걸리는데 지금 1년 만에 이걸 다 끝내버렸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 다 했을 때 10년의 개발 기간,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12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훅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보통 신약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이랑 시간이 10년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 외에는 다 작은 기업들이 도전하기 힘든 분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은 뭐 벤처 기업들도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자본력, 그런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도 많이 하는 편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요거 방금 봤던 전임상까지만 할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임상을 할때 환자들이 복용하고 그거 추적하고 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거는 당연히 단축을 시킬 수가 없죠. 그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DA 신청하는 것도 FDA에서 검토하는 것들, 그게 한 10개월 걸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AI를 적용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방금 봤던 전임상 후보 물질 발굴 단계 전까지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발전하면은 이런 것들도 더 줄어질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확 줄일 수 있는 것은 이 전임상 전까지. 그래서 현재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출시된 신약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많은 이제 신약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활용하는 트렌드는 이게 소수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19년 기사거든요. CJ 헬스케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신약 개발 전문 업체 스탠다임이랑 같이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AI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화합물 구조를 찾아내죠. 이거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한다고 했죠. 하면은 CJ 헬스케어가 이 구조를 기반으로 물질 합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탠다임이 하고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매년 40%씩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 이제 협회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제약 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 신약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봤듯이 신약 개발은 한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게 3년 단축,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검토할 게 훨씬 많게 나와 있는데, 1만 개의 후보 물질을 검토해야지 신약 한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사람이 일일이 전부 다 하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축시켜 줄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 비용도 1조 원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은 당연히 10년 넘게 걸리고, 그래서 AI를 활용하면은 3, 4년으로 단축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냐 하면은 이제 1조가 넘는데 이게 절반, 6천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글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 탐색도 AI를 활용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AI를 지금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화이자는 IBM의 의료 AI 왓슨을 통해서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AI 혁신연구소 설립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신약 개발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크사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AI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하루 만에 요거에 효과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두 개나 발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대양 제약사를 포함해서 35 곳이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AI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유한 양행도 있고, JW 중외제약도 있고, SK는 그 앞에 나왔던 스탠다임에 벌써 100억 원을 투자를 했네요. 스탠다임이 이제 지금 CJ 헬스케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탠다임에 SK가 100억 원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도 있고요. AI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웅제약도 역시 인공지능 개발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2000
19년 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제약사 포함 30곳이라고 하면은 웬만큼 이름 들어봤던 제약사들은 전부 다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시화된 성과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지금 물밑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